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잉크 충전을 해볼 텐데요. 딸아이 방에 있는 프린터가 칼라는 잘 나오는데 블랙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카트리지를 사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카트리지가 비쌉니다. 그래서 예전에 써던 잉크를 활용해서 이 카트리지에 검정색 잉크를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준비물은 아시다시피 이런 잉크가 필요하고요. 잉크. 주사 바늘이 있는 주사기인데요. 지금 약국에 가서 사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한 개에 200원 정도 하네요. 자, 그럼 먼저 프린트에서 카트리지를 빼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카트리지 문을 열어주시면요. 이거를 열어주시면 카트리지가 중앙에 딱 정렬이 됩니다. 왼쪽에 있는 것이 칼라고요. 칼라. 오른쪽에 있는 게 블랙입니다. 먼저 바닥에 종이를 깔아서 잉크가 묻지 않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. 자, 이게 검정색 카트리지 프린트에서 빼온 것입니다. 여기에 보면 스티커가 있습니다. 이 스티커를 먼저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끝부분을 잡고 조금씩 부드럽게 잡아당기니까 서서히 스티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요거를 충전 후에 다시 붙여 놓을 생각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구멍이 다섯 개네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. 자, 여기서 중앙에 있는 이쪽으로 잉크를 충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딱 봐도 다섯 개의 구멍 중에서 충전해야 될 구멍인지 표시가 납니다. 정중앙에 있는 구멍에 바늘 구멍 같은 게 보이고 있고요. 다른 쪽은 없습니다. 여기로 잉크를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뗀 여기 스티커에 보면 3.5ml라고 씌워져 있습니다. 여기 그러면 저도 3.5 이 정도 되겠네요. 이 정도의 잉크를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잉크를 카트리지 안에 주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천히 조금씩 충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들어갔어요. 자, 이 카트리지를 바로 쓰시려면 석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주사기를 넣고요. 공기를 조금 빼줍니다. 아까 들어간 잉크를 입구까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몇 방울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아까 뗀 스티커를 다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. 감쪽같지 않습니까?